세계 각지에는 우리가 몰랐던 초자연적인 현상들과 미스테리한 물체, 생물 등이 있었습니다. SCP 재단이란 대중들에게 정보가 새어나가지 않게 비밀리에 활동하는 초국가적인 조직입니다. 초현실적인 것들을 비밀리에 확보해 격리,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D계급이라 불리는 인원들을 이용해 비인류적인 실험도 자행하고 있었습니다. D계급들은 전세계 사형수들이며 세계를 지킨다는 이유로 SCP 재단에 의해 소모품처럼 이용당하고 있었죠. D계급 중 하나인 D9134는 한때 SCP 재단의 유능한 연구원이었으나 허가되지 않은 실험을 한 죄로 D계급으로 강등당한 인물이었습니다. 격리실에 있던 D9134는 재단 요원들에 의해 실험에 투입되려 합니다. 그들의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바로 죽을 것을 알기에 순순히 따를 수밖에 없었죠. 대원은 문서를 건네주는데 바로 SCP-173에 관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SCP는 평범한 조각상으로 보이지만 매우 빠른 편이며 공격성 또한 강하죠. 생물의 시야에 들어왔을 때는 전혀 움직이지 못하지만 잠깐이라도 시선을 떼면 목을 꺾여 죽입니다. D9134는 이미 173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기에 실험실로 들어갔고 다른 두 명의 D계급들과 173을 계속 쳐다보죠. 그때 격리실의 문이 고장났음에도 실험은 멈추지 않았는데 갑자기 일어난 정전으로 D계급들이 죽습니다. 173은 실험실을 탈출했고 재단 기지는 순식간에 혼란에 휩싸입니다. 디9134도 혼란을 틈타 탈출을 시도하는데 탈출에 필요한 물건들을 챙기고 나아가던 순간 SCP-173이 나타났고 173을 계속 지켜보며 간신히 따돌립니다. 하지만 다른 SCP들의 위험이 기다리고 있었죠. 연구소는 SCP재단의 적대 세력에 의해 격리되어 있던 SCP들이 고의적으로 풀려난 상태였습니다. 건물에 있던 대원들과 D계급들은 SCP들에게 학살당하고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SCP에 의해 죽어갔지만 D1934는 연구원 시절 경험으로 많은 정보를 알고 있었고 그들의 약점을 침착하게 공략하며 탈출할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목소리를 흉내내는 괴물 SCP-939를 피해 감시실에 도착하자 CCTV를 통해 SCP-049가 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는 인간형 SCP이며 세상의 역병에 뒤덮였다고 믿고 있는 자이죠. 그와 접촉하게 되면 즉시 사망하게 되는데 더 무서운 점은 시체를 수술해 좀비로 만들어버립니다. 디9134가 숨었지만 049가
이내 눈치를 채고 다가옵니다. 공사구와 그에게 수술당한 좀비 대원들을 피했지만 이번엔 SCP-096을 보게 되죠. 자신의 얼굴을 본 사람은 어디든 쫓아가 죽여버리는 SCP입니다. 얼굴만 마주치지 않는다면 죽이지 않았기에 고개를 숙이며 무사히 벗어났지만 이번엔 SCP-106이 훈련한 것을 알게 되죠. 그와 접촉한 물체는 모두 부식되며 모든 벽을 통과하는 능력 때문에 특수 제작한 벽으로 재단에서도 겨우 격리시켰던 SCP입니다. 그리고 106을 유인할 D계급을 보게 되는데 D9134는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스위치를 누르죠. D계급의 희생으로 SCP-106을 격리시키는 데 성공했고 마음 편히 탈출 방법을 찾으려 했지만 SCP-특무부대 구미호 부대가 기지에 도착했다는 방송이 들립니다. 그들은 SCP들을 재격리시키고 재단 요원들을 구출하러 왔지만 D계급들은 무참히 살해하는 자들이었죠. D9134 또한 그들에겐 사살 대상이었고 구미호 부대뿐 아닌 SCP들까지 피해 탈출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SCP-035의 격리실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는 자신을 풀어준다면 함께 탈출할 방법을 알려준다고 말하죠. 빙의 가면이라 불리는 SCP-035는 대화만으로 사람의 목숨까지 결정할 정도로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이미 그의 실체를 알고 있던 D9134는 그의 설득에 넘어가지 않고 가스를 분출해 고문하죠. 고문을 당한 공사모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시설들은 인공지능 SCP-079가 장악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173 실험실의 문이 갑자기 고장난 것과 정전이 일어나 혼란이 일어난 것까지 모두 SCP-079의 진실한 걸 알게 되었고 079가 문을 제어하지 못하게 원격 제어 장치를 꺼버린 뒤 079 격리실로 갑니다. 079는 거래를 제안하는데 원격 제어 시스템을 다시 활성화시켜 자신에게 시설 주도권만 준다면 유일한 탈출구인 게이트 B를 열어주겠다고 하죠. D9134는 어쩔 수 없이 079의 말을 믿었고 079도 약속대로 게이트 B에 문을 열어줍니다. 마침내 탈출에 성공했지만 때마침 SCP-682도 기지를 탈출한 상황이었고 재단은 결국 기지를 포기하고 핵폭탄을 투하합니다.